제가 방금 이거 그 설거지 해놓은 거 정리하다가 이 그릇을 깨먹었어요. 근데 진짜 막 다른 데로 파편 안 튀고 요 손잡이만 똑 떨어졌어요. 오늘은 어제 배송 온 한우를 먹을 거예요. 이거는 한우 1등급 안심이고 한우 먹는 날이어서 구매를 한 거예요. 이거는 완전 뻑뻑한 밤고구마예요. 귤이가 초귤인데 하나도 안 쉬고 엄청 달아요. 이마트에서 산 건데 한 박스에 5,900원 이랬는데 진짜 제일 잘 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어제 에어팟을 잃어버렸었는데 카페 사장님이 찾아주셨다고 해가지고 방금 문자 받고 이제 그거 받으러 가려고요. 다녀올게요. 아침에 먹었던 소고기 샐러드 해가지고 밥이랑 같이 먹으려고. 제가 원래 하루에 두 끼 똑같은 거 먹는 거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너무 귀찮기도 했고 어차피 소고기 열어놔서 빨리 먹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먹겠습니다. 여러분, 저 방금 수업 끝났고 오늘은 요거트를 먹으려고요. 지난번에 사고 맛있었던 프로넛을 녹차 맛으로 구입했고 바나나 엄청 커요. 얼그레이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도넛 부분이 카카오 맛이고 여기 녹차 맛이 있는데 녹차는 맛이 진하지 않아요. 지금은
5시 39분. 봉사활동 끝나고 씻고 오자마자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이거는 훈제 오리. 그래서 쌈 싸서 얼른 먹을 거예요. 점점 배고파요. 마리 키우던 산속에서 여러분 이거 제가 실수로 샷을 뽑아야 되는데 아메리카노를 내려가지고 중간에 껐어요. 오늘은 카스테라를 먹을 거예요. 이거 제가 전자레인지에 지금 30초 데웠거든요. 그랬더니 30초 데웠는데 냄새가 너무 좋아요. 찐퐁신. 274칼로리에 순탄수가 15g, 단백질이 11g. 제가 어제 롯데월드 다녀와가지고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 먹으려고요. 입이 터질 기미가 보이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여름에는 입맛이 없는데 겨울에 진짜 따뜻한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겨울 간식도 좋아하는데 겨울에 진짜 입이 많이 터져요.
끝나고 오늘은 계란이랑 요거 떡이랑 두부볼 넣어가지고 떡볶이를 만들 거예요. 너무 귀여워. 어묵 같다, 어묵. 어묵 같아요. 그래서 할부로 사야 돼. 안녕 여러분, 오늘은 요거트를 먹을 거예요. 저 이제 조금 있다가 백신 맞으러 가야 돼서 백신 맞고 맛있는 거 먹을 예정이라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요거트만 먹으려고요. 이거는 몬스터플레이스에서 구매한 모카그린 요거트예요.